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란 전문가 이현수팀입니다. 설탕 한 스푼, 계란 영양제, 초보도 절대 실패 없는 분갈이법, 치약, 이거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중요한 연구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접란을 받으면 이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죠? 2개월 동안 이제 되게면은 이렇게 만개된 상태가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개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4개월 정도 된 건데요. 이미 만개돼 가지고 보시면 봉오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펴갖고 있은 지가 지금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 이거가 합식에 실패 없는 분갈이법 이현수TV가 선보였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만개됐을 때, 이렇게 만개돼갖고 더 이상 이제 질릴밖에 없는 상태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개돼갖고 이제 질릴밖에 없죠. 그러면 꽃이 한두 송이 떨어지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꽃대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죠? 이제는 꽃대를 잘라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한 거는 이렇게 만개돼 갖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40일에서 45일에 온도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미 꽃봉오리를 다 피워 갖고 있는 상태에서 45일에 온도 변화를 줬더니 여기 보시면 새 신화가 다시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꽃봉오리 마지막 꽃봉오리 끝에서 새 신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새 신화가 나오게 되면 보시면 아까 거기서 새 신화가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요걸 보시면 마지막 꽃봉오리는 요겁니다. 요거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게 마지막 꽃봉오리였어요. 여기 보시면 새 신화가 꺾여서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게 새 신화가 나온 겁니다. 새 신화가 꽃봉오리 끝에서 45일 온도 변화를 줬더니 새 신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새 신화가 나와서요. 꽃봉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지금 여기 두 개 핀 것까지 두 개를 피웠죠. 새 신화가 연결돼서 두 개는 피었고 입장 두 개가 피어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아, 끝에서 나온 새 신화에서도 꽃봉오리가 자그마치 열 개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미 다 져서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꽃대를 안 잘라주고 온도 변화를 줬더니 여기 꽃눈에서 이렇게 꽃대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죠. 근데 여기 끝에도 온도 변화를 줬더니 보세요. 여기 끝에 또 새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신화가 꽃대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지금 새 신화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까 꺾여서 나온 거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꺾여서 이렇게 나와갖고 여기서 새 신화도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게 꽃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굳이 꽃대를 안 잘라도 되는 거죠. 이전에는 꽃대를 자른 이유가 뭐였냐면 꽃봉오리가 많이 달기 위해서 그리고 수영이 이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식인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곧은 꽃대 꽃봉오리 이렇게 나온다. 저희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젤도 온도 변화를 줬더니 다시 여기 보시면 끝에 새로 생겼어요. 새 신화가 다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새 신화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갖고 실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갖고 그랬다면은 우연히 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실험을 하나 갖고 한 게 아니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 진핑크 대륜입니다. 여기를 제가 일부러 꽃대를 꽃이 져갖고 꽃대를 잘랐는데
새 신화를 얻기 위해서 내비뒀고 여기 꽃눈이 양쪽에 꽃눈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지를 이렇게 온도 변화 45일을 줬더니 꽃대가 양쪽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얘 어차피 원래 호접난 대류는 꽃대가 외대밖에 거의 안 나와요. 외대로 나와서 10송이 정도를 매달립니다. 꽃대를 만약에 잘랐다면 외대가 이렇게 나와서 10송이를 열렸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저는 꽃대를 안 자르고 온도 변화를 줘서 새 꽃대를 올린 거기 때문에 꽃봉오리가 몇개 정도 올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송이. 7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7송이는 됩니다. 그러면은 정식 꽃대에서 10송이 나온 거랑 양쪽 가지에서 14송이가 나왔으면 이게 얘가 더 많이 꽃봉오리를 맺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단지 수형은 한 대를 올려갖고 이렇게 매달린 것보다 예쁘진 않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꽃이 피면 나름 이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꽃대 올리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꽃대가 해도 잘안 올라와. 그리고 꽃대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꽃대를 올려갖고 꽃 피기까지 몇 달이 걸리냐면 4개월이나 걸려요. 4개월. 근데 꽃이 질 무렵에, 이렇게 꽃이 질 무렵에 45일 변화를 주게 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고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제가 동시에 실험을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시에 실험한 난들을 한번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공했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호접란들 다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꽃대 올리기 자신 없으신 분들, 너무 오랜 시간 꽃대를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꽃이 다 폈을 때 제가 온도 변화를 줘서 다시 꽃대를 올린 겁니다. 이거 꽃대 나오죠? 온도 변화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꽃이 다 져서 꽃대를 자르고 저 밑에를 안 잘라주고 여기만 잘라주고 여기 꽃눈이 있는 걸 알고 여기를 잘라준 겁니다. 이것도 보면 대륜 꽃대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꽃봉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는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정식 꽃대가 나와서 이렇게 수형 같은 거는 예쁘지 않지만 그래도 정식 꽃대가 나온 것처럼 꽃봉오리를 그래도 많이 달고 나온다. 이렇게 해도 꽃대를 안 자르고도 꽃봉오리가 꽤 제법 많이 달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1년 내내 꽃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꽃대 잘라줄 필요 없이. 집에서 선물용 아닌 이상 우리 여러분들이 이를 잘라주고 꽃대 잘라서 또 언제 꽃대가 나올지 기다려야 되고 보통 호접난 꽃을 보려면 6개월에서 7개월을 기다려야 여러분들이 꽃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이 꽃이 만개됐을 때 호접란이 만개됐을 때 45일 온도 변화만 주면 이것도 같은 얘인데요. 일반 호접란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꽃봉오리가 끝난 겁니다. 여기 기역자로 꺾였죠. 여기서 제가 새 신화 꽃대를 얻은 겁니다. 여기서 연결되죠? 여기서. 그래서 꽃봉오리를 다시 달고 지금 형성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까 엔젤처럼 얘도 꽃봉오리가 7개 정도 달릴 겁니다.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가 꽃봉오리가 많죠? 그래서 7개 정도가 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지금 연구하는 게 있죠. 그것도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거 3개월, 2, 3개월 걸릴 거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영상 나가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